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 전 취재진 질문에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붓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살해 이유를 묻자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연쇄 살인범. 56살 강모 씨가 경찰에 둘러싸여 걸어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선 취재진의 마이크를 걷어차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반성은커녕 사회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인데. 강 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도 난동을 부려 경찰이 제압한 이후에야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는 딱 5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 영장엔 지난 26일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 서울 강남의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스마트폰 4대를 구입해 되판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